우리 지난주 암송구절과 이번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아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뺏을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도 또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성경 봉독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삶의 비결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광고했는데 조금 말씀을 좀 추가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는 5.7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일본인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이죠. 그래서 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데 일본인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제일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보는 게 제일 은혜롭대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재직들은 다음 주에 우리 오후 예배에 좀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좀 힘을 심어주는 그런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은혜 받는 게 성도들이 많으면 은혜 받는데요. 왜냐면 일본은 사람들이 몇명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도전 주고, 그래서 또 힘을 주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초청 숙제가 우리 10월 20일과 27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27일 날 같은 경우 우리 오후에도 1시, 3시에 동일하게 이제 초청 축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큰 기도에 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인원만 참여를 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연합예배와 기도에 가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동성애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젊은 분들은 가면 이건 뭐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라 우리 교단을 떠나서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같이 예배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도 가고 싶은데 저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한번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번 이 기도회가 어떤 정치 진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시골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 세계로 교회에 있는 손혜원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들이 또 동참하고, 그래서 100만의 성도가 모이고 100만이 영상으로 같이 하는 그런 기도회를, 예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이렇게 보셨는데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뭘 하면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운실이라는 단체에 그래서 이거 정치 집회다,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운실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기운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손봉호 장로님이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는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또뭐 유산 안 남기고 이런 기독교인으로 좀살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줬고, 또 그렇게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좀 이렇게 좀 변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년 전에는 심지어 손봉호 장로님이 내가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 그래, 그런 만큼 좀 이렇게 약간
편향되어 있는 좀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 단체에서 또 이건 정치 집회다라고 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우리 교단에서 또 노회에서 우리 당회에서 이것은 정치적인 뭐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분열되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동성애에 대해서 그거는 뭐 교단을 떠나서라도,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도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가시고, 그런데 하나 좀 염려되는 것은 화장실이 이렇게 문제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걸 잘 고려하셔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풍성한 삶은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야 되는데 계속 고침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그래서 진정한 풍성한 삶은 뭐냐면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개인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역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교회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 되는 그러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사람이 많이 가득한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함께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로 만들고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고 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점검되어지고 고침 받으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선언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설립자이십니다. 우리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진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진리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중심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바로 이 역할이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향하여 우리 생각과 좀 다르고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걸 위하여 순종하려고 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에는 다섯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PPT를 한번 좀 볼까요? 지난주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바로 예배하는 것이 사명이고,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육하는 것, 친교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교회가 행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상황마다 좀 다른 역할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된 교회는 어느 교회나 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향유회도 아니고 교회가 침묵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으로 부르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면 교회는 무너진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모임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심지어 지난 우리 목요일날 걷기대를 하면서도 걷기대 시작하기 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드리고 나가는 거. 왜? 예배가 우리 삶의 본질이다, 사명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전도하는 건데요, 캐르그마를 선포하는 거, 헬라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캐르그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또한 교회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바로 집사의 의미가 저기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거,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행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의 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지역을 청소하고 봉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지역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다라는 것은 디다케인데요, 바로 가르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캐리그마의 선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교육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 이게 바로 교육이고 이게 바로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자라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언제까지 되느냐, 우리가 뭐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기본 교육, 뭐 대학교까지 막 졸업하면 다 뭐 마친다, 이것이 아니라 이 교육은, 예수를 닮아가는 교육은 평생 가는 거. 그래서 평생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 뭐 배우는 걸 멈추게 되면 사실은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변화가 없는 죽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친교인데요, 코이노니아, 바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제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친교죠. 친교, 나누고 교제하고 먹고 함께하면서 교제하는 거. 친교할 때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먹고 함께 마시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는 것, 그때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40주년을 맞이하여 정교인 걷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또 밥을 같이 먹고 또 레크레이션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친교에 대한 내용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전도에 대한, 추수절을 앞두고 전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전도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주님께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복음 전하는 너희들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들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도와줄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 복음 전파해라, 전도해라는 말씀, 선교라는 이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이 복음 전도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시들고 또한 복음 전파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내적인 외적인 성장의 그런 중요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라는 것이고 새 생명이 얻었다는 것이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전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요한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당부하신 복음 전해라,
제사 삼으라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이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믿는 자,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성전에서도 전도하고 집에서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본 말씀 주면 됩니다. 42절 말씀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그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했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하고 또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고쳐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날마다 전도한 교회였다. 날마다 전도한 교회였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전도했다. 우리가 하는 매일 전도 있잖아요. 매일 전도. 목요전도만 아니라 매일 전도. 매일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그러한 자세이고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주변에는 은혜교회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해마다 두 차례 초청축제를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도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초청축제를 한다라는 것,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어쨌든 복음전을 위하여 애써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청축제를 통해 가지고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사함 주시고 천국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 있어서 가만두면 지옥 가는 영혼들, 그들을 지옥 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대신자를 작성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시기도와 금식기도를 하면서 또 그들을 다가가고 돌보고 그래서 초청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자는 영혼이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와 친척 가운데 또 직장 동료 가운데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보셨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2차 작정을 했는데 301명의 성도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0명의 성도를 태신자를 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300명이 작정했다라는 것은 우리 출석의 반도 안 되는 숫자가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참여가 좀 저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에 3명씩 작정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동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많이 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 안 하면 어때? 다른 사람 하겠지?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신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 한 사람씩만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지옥 보내면 안 되지, 가만두면 지옥 보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그를 위해서 대신자로 작성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사단이 지배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그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자를 작성하고 기도하는 거, 이 일이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이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이렇게 전도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열심은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매일 전도도 하고 또 목요 전도도 하고 어쨌든 힘을 쓰고 애써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초청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좀 우리 교육자들이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뭔가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도 좀 전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전도만이 아니고 오후에
하루에 있어서 4시 반에 정해서 우리 교육자가 중심이 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조금 더 힘써 나아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도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유초청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표어를 아드폰테스로 정해가지고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르침과 전도하는 영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좀 보니까 그냥 좀 약해요 이번에는요. 다른 때보다 여러 행사들 때문에 좀 분산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아직 한 2주간 이렇게 남았는데요. 혹시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많은 사람 하지 마시고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사람만 책임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좀 정하시고 개인적으로 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 5, 3 알잖아요. 한 사람을 정하고 그를 위해서 5번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주무실 때 그리고 한 3분 정도만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우리 그 9시에 정식 기도회 하는 내용들 보면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특정한 날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도 날마다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날마다 전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전도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우리가 초청 축제 그리고 27일까지 초청 주일의 두 번째 날까지 하면 20일 되는 것 같아요. 20일. 여러분 가운데 좀 각오하고 작정하고 내가 20일 동안은 내가 1, 5, 3 하루 5번씩 3분간 이렇게 기도하겠다. 우리 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나의 대신자를 위해서 그래서 매일 날마다 기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동참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보니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한 걸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전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 이런 그림의 표시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한 거예요. 성전에서도 전하고 집에서도 전했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초대교회잖아요.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이 뭐냐? 성전에 보면 성전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옵니다. 장사를 하러 오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러 오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성전에서 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전에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죠. 다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게 뭐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서 우리 개신교 한국 교회 안에 몇 프로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다 믿는 게 아니라 막 퍼센티지가 너무 낮는 거예요. 뭐 50%, 70%, 80%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 전한다는 말은 한편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고 또한 바로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인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남편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엄마가 하도 가자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반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어떤 사업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목적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원이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이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만 교회 교회가 문을 닫았다.
뉴스 들으셨죠? 그리고 30%의 성도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하는 성도가 줄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가져온 그러한 모습인데, 여러분 그 30%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놓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교단에서 매년 총회를 하면서 성도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 고신 교단도 발표를 하는데요. PPT를 보여주시면 이제 올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2024년 우리 고신교회에 출석 성도 수를 했더니 37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약 10년 전에 비하면 만 명이 빠졌죠. 10만 명이 빠진 거죠. 10만 명이. 그렇죠? 엄청난 숫자죠. 그래프가 어떻게 계속 하향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반대로 점점 증가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향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 이게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더 좀 충격적인 것은,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의 출석 인원이 2019년에는 3만 1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2만 1천 명으로 만 명이 줄었어요. 영유아부, 유치부 같은 경우는 16,000에서 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은혜교회는 젊대요. 여러분 젊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상당히 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관점에서 보면 너무 젊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슷한 이런 교회들이 다 우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것처럼 다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방문하고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놓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아니했을 때 결국은 남는 사람들은 어른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부흥을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기에 속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증가하는 저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집에서도 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족전도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집에서도 전했다 하는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전도 우리 가족을 하는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서는 언젠가 되겠지 가족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선해서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평화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주 앞에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가정의 집마다 돌아가면서 전했다는 말은 뭐냐면 관계전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전하는 거잖아요. 가족은 계속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한편에서 우리에게는 말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들, 학생들은 학교,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업하는 사업의 거래처가 바로 이런 집마다 다 다니면서 전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전하는 것, 우리의 이 관계의 전도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쉽고 계속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니까 쉽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어려울 것입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전도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부모를 전도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님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전도하기 원한다면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또 부모의 마음도 열려서 더 교회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된 삶을 잘해갈 때는 그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왜 교회를 왔느냐? 자기 친구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우리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항상 학창생활을 지내면서 함께 지냈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라는, 그렇게 할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달라진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해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성실한 직장인, 더 성실한 남편, 더 성실한 그런 존재로 나아가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입에서 계속 욕이 나오고 음담패설이 나오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남들 골탕 먹이고 이러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고 싶겠어요? 저라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그렇게 보면 변화라는 것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이 전도는 참 쉽지만 참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 전도는 바로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예수께서의 왕되심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정말 가족 전도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관계에 있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메시지,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이 뭘 전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에게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때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인품도 훌륭하고 가르침도 탁월하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해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착한 일들, 선한 일들 많이 한 아주 훌륭한 분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무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전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움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곤란한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위해 우리의 구원자는 죄 없는 존재로 와야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바로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바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처럼 죄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던 것인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뭐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선지자인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그런 모든 진리에 대한 문제, 마귀에 눌리는 그런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 선포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였죠. 이 선포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인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통해서만 우리의 죄는 새삼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 권세가 결박하고 두려워 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이것을 확신하고 전도하고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님을 향하여 공자처럼 석가처럼 소크라테스처럼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럼 그것이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예수님 외에도 다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저도 좀 더 멋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편협해, 옹졸해, 톨러런스가 없어, 관용이 없어, 다른 사람의 다른 주장도 받아줘야지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찾아가는 사실을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이들은 성전에서 가정에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집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잠깐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몇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계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쳐야 될 거 있죠. 멈춰야 될 거 있죠. 죄는 멈춰야 되죠. 그러나 그치지 않고 계속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충성하는 일, 성실한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하는 거, 이거 계속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뭘 합니까? 가르침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처럼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이들 마음 가운데 어려서부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삶의 주인 되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며 나가야 되는지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인 것이고 이것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는 것, 전도해 나가는 것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까? 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됩니까? 바로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그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기한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반드시 나이 많으신 분이 먼저 떠나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면 어림을 당하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면 가르침과 전도를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뭐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주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복음에 성실한 일꾼되게 하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에서도 가르쳤고 집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다가 쉬고 있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은혜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도덕적인 삶이 잘못돼서 비난받고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구절을 좀 알아듣기 쉬운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다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당하다니,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쓰임받는다니,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자는 팔복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하늘의 상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물질의 손해와 또 수고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능력받는 것,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리며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